개인적으로 딱히 이렇게 망가진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제가 감독님이랑 상의하면서 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지기를 망가지게 보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다가 점점 더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감독님도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말리시더라고요. 이거 조금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요? 그 중간에 정도로? 이렇게 상대 역할로서 약간 정이 떨어질 정도로 많이 망가져줘서 정말 촬영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게 할 때는 너무 재밌게 막 신이 나서 했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직후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이게 괜찮을까? 이거 방송 나가면?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광석 오빠도 그렇고 같이 둘이 동시에 망가지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그 장면을 찍으면서 서로 너무 웃음 참느라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서로 미션처럼 안 웃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막 촬영하고 그럴 정도로 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촬영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네. 무엇보다 그 에봉이 얼굴이랑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번 작품에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오. 주변에서는 또다 닮았다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냥 생긴 대로 하셨군요. 그냥 망가지기 네네. 아, 비슷한. 그리고 성격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서. 에봉이랑. 오, 정말 네. 보고 나면 정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예.